안녕.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드라마 아니야? 오늘은 7월 2일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그동안 너무 안 찍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찍을 거냐. 식단만 찍으면 그 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일주일 챌린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인스타에다가 Q&A를 올렸었어요. 그래요? 약간 다이어트 챌린지 뭐 했으면 좋겠냐. 진짜요? 예. 여기 뭐 드셨나봐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 후추도 있고. 아, 그거 점이에요. 어쨌든 챌린지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땅끄부부의 칼소폭 매운맛? 핵매운맛이 나왔어요. 이틀 전에 핵매운맛이 나와가지고 아 그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얼마나 빠질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몸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바디로 오늘 재왔어요. 짠.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사진 올릴 때보다 언니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몇 킬로 빠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안 알려드렸거든요. 왜냐면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일단 인바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띵. 일단 저는 4월 14일 날 60.6이었고요. 점점 체중이 내려가가지고 57kg까지 뺐습니다. 사실 체중은 3.6kg밖에 안 뺐어요. 골격근량이 조금 떨어졌으나 이거는 유지로 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28.1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쟀더니 24.3까지 내려갔어요. 야, 나 쫀다.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했냐. 4월, 5월. 6월 지났으니까 3개월 했네. 네. 2개월 반? 응, 그 정도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밥을 먹을 건데 뭘 시켰냐면 두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세림이 집에 있는 현미밥을 돌려가지고 댓글 만드세요, 회원님. 아, 네네. 그래서 이따가 친구들 밥까지 오면은 다시 켜도록 할게요. 일주일 챌린지 파이팅! 파이팅! 짜잔. 이건 그냥 두부고요. 현미밥 반이랑 세림이 반찬 같이 먹을 거예요. 홍세림과 함께 뉴욕 샘로그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저는 로티세리를 시켰어요. 응? 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맛있겠다. 스테이크 치즈. 언니 뭐야? 언니 뭐야? 미트볼. 미트볼? 맛있겠다. 여러분 안녕? 저 되게 힙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브웨이를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그 칼소폭 핵 매운맛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모자를 쓴 이유는 너무 머리가 떡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중간에 더우면 벗을 수도 있어요. 오늘 먹은 거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보자 하면은 아침에는 한 장의 식단을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시켜 먹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라떼 한 잔이랑 세림이 집에 있는 다이어트 간식을 하나 쭉 먹었어요. 그러고 서브웨이 먹은 게 끝! 그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로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요, 1일차!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면 얼마나 빠질까? 이거 진짜 힘든 거 같아. 모든 부위에 하나, 둘, 셋! 무조건 끝까지 해낸다! 땡큐! 네, 첫 번째 동작에 들어올 때부터 제자리 걷기. 네. 너가 언제 돼? 벌써 살이 흔들려요, 선생님. 네, 우리 제2의 땅콩부부가 됐거든. 발끝으로. 와, 야, 이거 빡세다. 서서. 뭐야, 진짜. 야, 오케이, 오케이. 뭐해? 끝났어요. 와우. 여러분 저는 운동을 마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엄청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주일을 채워갈지 잘 모르겠는데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 일주일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냥 땀이 조금 배이겠다 이랬는데 유산소와 무산소를 번갈아 하시면서 인터벌 운동을 시키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면은 아주 그냥 땀떼기가 몸에 붙겠어. 어쨌든 저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PT 50분과 유산소를 40분 뛰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지금 땅꾸부부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하고 있고 내일 또 켜가지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PT를 받고 40분 동안 사이클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오늘의 점심 밥을 먹는다. 짠.
이거랑 좀 뭔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바질 페스토와 만능 핫소스 세림이 집에서 훔쳐 먹기. 일단 한 입을 먹자. 아, 마늘 맛. 지금은 8시 45분.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다 왔고요. 또 서브웨이를 시켰어요. 내 사랑 서브웨이. 만만한 게 서브웨이라서 먹는 것 같아. 어제 저녁에 먹었던 로티셀리 빵 말고 샐러드예요. 그리고 아보카도 추가. 와우, 맛있겠다. 샐러드는 지쳐있고요. 배고파. 먹어도 배고파. 맛있어.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집에 와가지고 운동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짠, 운동 시작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동작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자리 걷기 워밍업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어제보다 더 편하게. 짠, 운동을 끝냈어요. 인증. 솔직히 이거 운동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 중에 뭔가 아, 운동을 해야겠다 싶으면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땀이 그냥 다 젖어요.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휴지로 닦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이드 런지가 나오는데 사이드 런지는 잘 못하고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와이드 스쿼트로 대체해가지고 했습니다. 혹시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에 무리가 안 갈 만한 자세로 대체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2일차를 채웠으니 이만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히 몸이 불타는 느낌이에요. 이틀차 후기. 내일 아침에 밥 먹을 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 지금은 거의 저녁 6시가 다 돼가요. 근데 제가 안 켠 이유는 안 먹었기 때문이죠. 원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앞머리를 좀 자른 다음에 라떼 마시면서 일을 했더니 벌써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먹냐면 한 끼 곤약 볶음밥 카레 맛을 먹습니다. 이건 325칼로리고 단백질이 23g, 탄수화물이 49g, 지방이 4g. 약간 반숙해가지고 계란 노른자랑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한 끼 만두. 이거는 다 랭킹닷컴에서 산 건데 이거는 짬뽕 맛입니다. 단백질이 21g이고 탄수화물이 40g. 맛 좋아. 맛 좋아. 지금은 3시 40분입니다. 새벽 3시 40분이에요. 뭐 편집하고 좀 쉬다가 친구들이랑 막 카톡하다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됐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막 너무 못 챙겨 먹어가지고 지금 좀 배고파서 약간의 견과류를 뜯어먹고 에너지바 한 개를 먹었습니다. 아,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3일차 채웁니다.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 근데 약간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들더라. 여기가 너무 이런 거 해서 하였으니 하나, 둘, 셋. 무조건 끝까지 해낸다. 여러분, 윤기. 아까는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휴지로 막 또 닦았어요. 근데 오늘 느낀 점, 엄청 빡센 느낌은 아닌데 은근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육 쓰는 게 딱딱 느껴지거든요. 오늘의 느낀 점이었고요. 3일차 채웠습니다. 저는 씻고 자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오늘의 저녁 그냥 고기 시켰어요. 고기랑 리코타 치즈 샐러드. 홍세림은 오늘도 똑같은 식단.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오늘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고기를 두 끼 먹습니다. 안녕. 저는 집에 왔고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운동을 하려고 해요.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좀 더 자세를 정확히 해가지고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아, 그리고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머리가 굉장히 떡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눈의 피로와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모자를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끝냅니다. 와, 땀 보이세요? 여기 다 축축한 거? 땀이 엄청 흘렀어요.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살 빠져요. 그럼 안녕.
오늘 끝.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아침에 계속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은 거를 얘기해보자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닭가슴살 곤약밥이 있거든요. 계란후라이랑 먹었고 그러고 잠깐 외출을 해가지고 카페에서 편집을 하다가 이 설탕 없는 과자 공장 간식을 커피랑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는 일단 요것만 사놨어요. 이 플레인 콩쿠키랑 쑥 무화과 콩쿠키를 사놨는데 일단 제 입맛은 얘가 더 맞고 가끔 뭔가 쑥 냄새 나는 거 먹고 싶다 싶으면은 얘를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재구매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거 씹는 맛이 있어서 맛있고 어제 왔는데 요만큼을 먹었습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또 커피를 마셨어요. 라떼를. 아 그리고 요것도 먹었다. 이거 이게 뭐냐면 그릭 요거트 플레인인데 솔직히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먹고 씻어가지고 약간 단지로 사용하려고요. 그러고 제가 내일 인바디를 재보려고 하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왜냐면 금요일에는 제가 못 재기 때문에 인바디는 솔직히 하루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력량이랑 약간의 그 수분 뭐 이런 거 체크해보려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재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얼굴살 진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검색해. 가급적이면은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은 노래 틀고 하세요. 그게 훨씬 힘이 날 것 같아요. 화이팅! 아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면 그 물이랑 그 수건을 꼭 비치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거 꼭 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해도 알이 안 풀리면은 폼롤러를 꼭 사용해가지고 꼭 스트레칭을 굳은 근육을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운동을 다 하고 왔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그냥 땀 흐른 거 보이세요? 뚝뚝 흘러요 진짜. 그냥 이렇게 번지르르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하고 잡니다. 그럼 또 내일 켜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친구랑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엄청 더웠어가지고 땀으로 미역을 감았어요 거의. 그래서 얼굴이 축축하죠? 어쨌든 오늘도 땅끄부부를 틀어가지고 운동을 할 건데요. 보드를 꺼내서 벌써 땀 흘리고 있어. 여러분 운동을 끝냈습니다. 그나마 저녁을 초밥을 먹어서 그나마 힘이 나가지고 했지. 저녁 안 먹었으면 진짜 못할 뻔했어요. 과연 몇 킬로가 빠질까? 체감상으로는 약간 다리에 근육이 좀 붙어가지고 살이 좀 출렁거리지 않는 상태? 생각보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또 켜가지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7월 10일이고요. 지금 세림이 집인 이유는 지금 12시가 넘은 시각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와가지고 세림이 집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른 형식으로 찍어봤다가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은 거는 뭐냐면 아침에 라떼 두 잔을 좀 먹고 목살을 먹었고요. 그러고 세림이 집에 와서 너무 퍽이 져가지고 그 다이어트 간식들을 엄청 폭식을 했어요. 폭식을 한 이유는 제가 생리기간이 다가와가지고 먹어도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폭식을 했네요. 내일 몸무게를 재도 제 생각에는 뭔가 1kg, 2kg는 불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로 먹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다시 찍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심지어 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0분까지 했는데 나머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끝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자꾸 생리 탓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몸이 힘든 상태여가지고 무리를 안 하려고 진짜 천천히 해가지고 예전만큼 땀은 그렇게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오늘을 마지막으로 7일차까지 끝냈어요. 대박이었다. 진짜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어쨌든 내일 한번 몸무게를 재보긴 할게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인바디 잰 게 정확한 감량한 체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리 전에 제가 되게 많이 불어요, 몸이. 그래서 지금 약간 더덕더덕 뭔가 이렇게 부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시고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별로였는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그거를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챌린지 끝! 그러면은 정리할 때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제가 이제 일주일 챌린지를 한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 일단 몇 키로 빠졌는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인바디는 띵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 보시면 체중은 0.7 정도가 줄었네요. 그리고 골격근량도 뭐 별로 그렇게 막 큰 변화는 없고 체지방량이 0.3 정도 줄었고요. 체지방량만 보면 0.3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일주일 동안 찍은 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이게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체지방률을 0.3이나 줄인 거는 대단하지 않나요? 일주일 동안? 식이를 잘 챙겨가면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이걸 하면서 너무 힘들긴 했는데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홈트 틀어서 요거 생매운맛으로 딱 30분 투자하셔가지고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배의 효과는 잘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다리에 되게 효과를 본 것 같거든요. 엉벅지라고 하는 부위 있죠? 엉덩이와 허벅지 딱 거기. 거기는 잘 안 빠지지만 그 밑에가 뭔가 탄탄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단점을 꼽자면 일단 장점은 30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무산소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계속 섞어가면서 해가지고 되게 밸런스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닥 어려운 동작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일단 힘들고요. 그러니까 홈트의 단점과 비슷해요. 내가 자세를 제대로 못 보니까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좀 안 좋다 하시면은 런지나 스쿼트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쉽고 잘하는 동작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체중만 봐서는 1kg를 뺐지만 체지방량을 봤을 때는 0.3kg 정도 뺐습니다. 저는 별 5개 중에 그래도 3개 반에서 4개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다이어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